이곳은 제주도에 올 때마다 머무르는 숙소라네요. 제가 아는 그 지인네 동생네 집인데 동생이 뭐 여기를 원래 집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 펜션으로 쓰는데 한동안 좀 못 왔어요. 어머니가 좀 안 좋으셔갖고 계속 못 왔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정리가 안 되면 뭘 하더라도 집중이 안 돼. 또 집이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 산만하고. 평소 깔끔한 성격 덕분에 정리 정돈에서만큼은 달인 못지않다고 자부하지만 그런 장동직에게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방 안 한켠에 꼭꼭 숨겨놓았던 진가방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진가방 가득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그 병원에 계실 때 네. 마지막으로 갖고 계셨던 물건들인데 옷가지들하고 약품들.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수업을 참 잘 치셨는데 매일 고수업 해도 패 뛴다고. 내가 사다 드린 건데. 쇼크가 오셔갖고 다시 그 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유품이지 지금은. 다시 그 어머니 옷 드리려고 다 갖고 계셨던 건데 결국은 어머니가 이건 입으시네. 결국은 못 입으시고. 얼마 전 20년간 모셔온 어머니를 떠나보낸 배우 장동직. 우리 엄마 젊었을 때네.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셋을 키우려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슈퍼를 했었는데 뭐 슈퍼도 하고 그거 끝나면 또 허드렛 일도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40여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온갖 고생하며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올해 초 쇼크가 오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결국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바깥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그게 뭐라 그러나? 우리 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셔 그걸 밀고 다니셨는데 뒷모습이 너무 비슷해진 거야. 와, 순간 갈 수가 없어 집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이제 일찍 이혼을 하게 되면서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배우로 주목받을 무렵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혼도 이혼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이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딸들 둘을 키웠어요. 뭐 저는 어차피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부부들이 뭐 안 맞으면 뭐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특히 저 같은 직업은 그걸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뭐 부각시키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어린 이제 뭐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이제 들어가서 갔더라 요런 애들인데 집안이 이렇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철저히 감췄죠. 며칠 후 오늘은 서울에서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 그런데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의문의 여성 과연 누구일까? 잘 잡아놨네. 웃음기 없었던 장동직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만든 의문의 여인.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가까워 보이네요.
꿈꿔봤겠다. 그 제 애인인데요. 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이거 너무 옛날 소리예요. 애인이신데요? 제 큰딸이요. 제 큰? 어, 진짜요? 네. 근데 제 진짜 딸이에요. 진짜요? 어떻게? 너무 젊으신 거 아니고 결혼을 하셨었어요? 그럼 거저 아 뭐 하늘에서 내려왔겠어요? 동생도 있어요. 아 근데 아니 너무 놀랬었어요. 예, 제가 사실 네.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방송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결혼한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님이 몇 살이세요? 혹시 저는 97년생. 놀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돌아온 거에 뵙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빠를 위해 큰딸이 준비한 점심 한상. 와, 어마무시한 걸 또 시키셨어요. 후식도 있으세요, 아버님. 아, 후식이요? 아, 네. 어, 이것도 일단 열심히 먹어봐야 되겠는데, 야, 이거 딸이 사주는 거 먹으려니까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거. 이렇게 장성한 딸이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떠세요? 해물 누룽지탕. 똑같은 음식인데 똑같지가 않네. 누가 사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변할 수 있나? 아, 그러니까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 와, 그럴까? 이렇게 그 독립을 해서 사시니까 네. 어떻게 좀 생활이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떠십니까? 생활은 비슷한데 그 전에는 할머니가 계속 챙겨주셨다면은 어쨌든 혼자 사는 거에 제일 큰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부양하는 거죠. 책임을 지면서 책임감이 좀 그래도 좀 더 생기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 확실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입장도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색함이 감도는 보통의 부녀 사이와 다르게 대화가 끊이질 않는 두 사람. 아버지가 굉장히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산부인과도 같이 가고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막 그 가다실 주사도 맞춰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버지와 딸들이 같이 하기에는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가기 전까지는 좀 가부장적인 아빠, 아버지의 역할의 이미지를 바꾸자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애들이 커나가면서 그 매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이 그 가부장적 그런 위치가 아니라 친구로서 가야 되겠다. 그걸 완전히 바꿨고 지금은 철저하게 친구 내지는 조금 아래인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 별걸 다 한다? 사실 아빠 몰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큰딸 세희. 오, 데디 해피 버스데이. I love you. 너무 귀엽죠? 야,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뭐라고 썼냐? 우리 가족의 월척은 아빠야. 낚시야? 우! 낚시하니까. 와, 죽인다. 어떻게 이걸 깜찍하게. 그죠? 나는 요즘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오늘이 생일인지도 몰랐어. 가족끼리 원래 이거를 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같이 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동생까지였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맞이한 첫 생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 생일이 저러 왔어. 어, 그래. 같이 부르라고 해. 같이 부르라고 해. 스피커폰으로 얘기할까? 야, 세연아. 세연아, 지금 아빠 케이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같이 불러. 야, 저 초키기 전이야. 너 노래 불러.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박자는 제각각이지만 두 딸의 노래 덕분에 웃음이 나옵니다. 여기 어쨌든 몸 괜찮아? 아, 좀 나아졌어요. 그래? 네,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야, 우리 맨날 가족끼리 같이 보내는데 아빠랑 이렇게 나랑 둘이서 보는 게 처음이다잉? 그럼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표현이 이래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아빠, 나중에 내가 억만장자 돼서 이것저것 다 많이 해줄게.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음이라도 고맙다. 건강하세요. Love you. I love you. You too. 자르기 아깝지만 큰딸이 선물한 케이크 맛은 한번 봐야겠죠. 제가 한 번 더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근데 이게 파란색이라서 혀가 파래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가감해. 좋아요. 내가 어저께 밤에 아버지 생신이어서 약간 찾아보다가 세상에나 너무 귀여운 그런 걸 찾은 거야. 보여줄게. 아버지, 근데 이게 대박이야. 이게 할머니 20년 할머니 생신인데 소리 잘 들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 어쨌든 해피한 날이다. 그런 할머니가 그리운 건 손녀 세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딸 덕분에 잠시 잊고 있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앞으로도 서로 둘 다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나 끝났냐? 그래. 해피 버스데이. 그래. I love you. I love you. Me too. 오케이. 언제 이렇게 자라 아빠를 위로해 줄 만큼 컸을까? 홀로 두 딸을 키워왔던 세월을 보상받는 하루입니다. 딸과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본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겨온 장동직. 자, 불 좀 켜볼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부르는데 이거 오늘 카메라로 처음 이거 집을 공개하네. 근데 깔끔왕답게 먼지 하나 없는 집안. 얼마 전 딸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장동직 또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배우의 집이라기보단 전문 낚시꾼의 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장동직의 물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낚시 장비. 집에 사진이 없어. 나는 하도 없어갖고 나보고 우리 딸이 와서 아빠 그래도 아빠 집인데 뭐 사진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카더록 찍어놓은 걸 요거 하나 놔둔 거 외에는 우리 집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도. 그게 특징이야. 갑자기 현관문을 열더니 뭔가를 들고 오는 장동직. 마침 오늘 택배가 도착했나 봅니다. 전복을 보내줬네. 이거 아는 선배가 정기적으로 좀 보내주시는데 또 여기 명절이 되니까 또 동생이라고 또 챙겨서 먹으라고 보내신 것 같네. 미루지 않고 곧바로 전복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이 까만 것들이 다 이 전복 바닥 기면서 떼야 떼. 빨리 손질 안 해놓으면
집에서 비린내가 나, 냄새가. 제주도에서 쌓아온 전복 세척 실력 제대로 발휘해 봅니다. 아, 참 칼을 꺼내게 만드네. 이 칼들은 뭐예요? 이런 가정집에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일식집 저기 그 식당을 하다 보니까 칼질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도 허투루 얻은 것이 없다는 장동직.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 또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히트작만 수십 편에 그중 주연급으로 출연한 작품도 많은 배우였기에 연기자로서 외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알면 알수록 몰랐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쉬워. 정말 싱싱해요. 그 식당도 계속 했었어요. 그냥 뭐 배우는 배우대로 하고 어차피 배우라는 게 직업이 직장인들처럼 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땐 또 있고 있을 땐부터 왕창 뭐 몇 작품을 한꺼번에 할 때도 있고 또 쉴 때는 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남들과 다른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던 시절 인기 스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란 예상과 다르게 남모를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컸던 거 컸죠. 저는 30대부터 제트보드는 배를 수입했었고 화장품 했었고 또 식당 했었고 의류 했었고 뭐 잡다한 걸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늘 불안정했던 배우의 길. 그에게 사업은 삶을 지탱해줄 또 다른 돌파구 같았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의류라든가 요식업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제작 뭐 아카데미를 통틀어서 이제 한 건물에 세팅이 됐는데 건물 조화구에 문제가 있었죠. 이상한 건물을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송에 말려서 아주 5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 바람에 많이 또 금전적으로 손해도 받고. 근데 그때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일단 뭐 소송도 해야 되고 막 애들은 이제 미국에 있었고 돈은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또 만만치 않았고 일은 주구장창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자식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와 정말 사고쳤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절 그를 버티게 해준 존재 어머니였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이쁘셨네. 이뻤지 옛날에.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죠. 그 또한 다 지나간 지금 마음속 깊이 묻어둔 힘든 시절을 펼쳐보면 늘 그 속엔 어머니와 두 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부족했고 늘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엄마 역할을 했었고 늘 안쓰럽고. 얘기해봐. 좀 쉬었다 하자.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세월로 갚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온종일 내리던 날 장례를 치른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눈을 감으시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신 5개월의 시간 동안 어머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쩌면 이별 연습을 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간 마음 정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식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뭐 알만하면 가시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뭐 자식들이라는 게 늘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대물림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안타깝죠. 이제 그곳에선 아버지와 편안하시길.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텅 비어진 어머니의 자리는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까. 상큼한 미소, 발랄한 이미지로 광고계를 휩쓴 90년대 하이틴 스타 이경심. 비빔면 예절입니다.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들이 총출동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었죠. 잘 안 됐나요? 아. 이후 주말 연속극까지 진출해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책받침 여신으로 불렸던 이경심.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춘 그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길이 향하는 곳. 에이드. 에이드. 그 시선 끝에서 이경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에겐 일행이 있었는데요. 아, 예쁘다. 예쁘나 예쁘다. 응? 저희 사랑하는 귀한 딸 다은이에요. 프리스텍 하는 것까지. 그 사이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학부모가 됐다는 그녀. 너한테 안 쳐다보고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해봐. 쇼에서 핸들링이라고요. 강아지하고 핸들러하고 그 교감을 나누면서 이렇게 워킹하는 거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애견 핸들러가 꾸민 13살 다은이를 위해 매일 아침 함께 훈련을 한다는 이경심. 사실 그동안 그녀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억 정도? 언니의 도움도 제가 받기도 했었고 전문가가 아닌 거고 저의 길이 아닌 거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업 실패와 어머니 병 간호까지 순탄치 않았던 그녀의 삶. 저희 엄마가 눕는 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눕는 걸 이렇게 눕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눕는 걸 잊어버린다는 건 너무 놀랐어요. 배우 이경심으로 살고 싶었지만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 조금도 없었다는 이경심. 그녀에겐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이 늘 공존하는 것이 인생사. 다이리나, 옳지, 옳지. 솔트 눈 좀 봐, 어떡하지? 이경심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존재, 바로 강아지들인데요. 잠깐만, 솔트 잠깐만. 미안해. 눈물 한 번만 닦고 먹어. 아, 이거 어떡해. 알았어. 원래 8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며칠 전에 천국 갔어요. 그 아이가 천국을 가서 7마리가 됐고요. 여기에 고양이도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네, 친칠라.
하늘이하고 구름이하고 얘가 하늘이고 저 안에 있는 아이가 구름이에요. 이 아이들은 야행성인데 지금 자고 있는 걸 저희가 깨우는 거예요. 실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려 11마리의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집은 그야말로 동물 농장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 집에 따님과 네. 둘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지금 남편은 아이들이 시합이 시즌이 됐기 때문에 예, 지방을 지금 자주 나가요. 선수 생활 은퇴하고 지금 지도자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골프.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는 남편의 목까지 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동물들. 그러기에 더욱 지극정성으로 녀석들을 돌본답니다.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동물들과 함께하는 이경심. 그중엔 이런 사고뭉치들도 있기 마련이죠. 사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저 태어날 때부터 많았어요.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첫 기억에 이제 5살, 뭐 4살 이때부터도 강아지를 봤었던 그 기억이 아직 있고. 특히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데요.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을 알려줬던 어머니. 삶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양원에서 생활할 때 쓰셨던 그 짐들인데. 올해 1월 1일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지막 두 달 위독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경심과 한 집에 살았던 어머니. 그렇기에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사실 한번 다 싹 정리해서 버리긴 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누구보다 깔끔한 성격이었던 어머니였는데. 여자 하세요. 여자. 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봄이 되면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놔뒀던 건데. 방 안 곳곳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경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머니의 물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녀. 사실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다고 해요. 아, 진짜 잘하네. 이 치매라는 게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씹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눕는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눕는 거를 이렇게 눕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싶어요. 눕는 걸 잊어버린다는 건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큰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녕한 게. 네. 이거는 그렇게 반대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이거를 다 스크랩을 직접 다 하셔가지고요. 처음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힘이 컸습니다. 아, 진짜. 이 20살 때 막 이럴 때였는데. 13살 때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관계자에게 캐스팅된 이경심. 진짜 촌스럽다, 웬일이.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식품회사의 전속 모델로 활약했는데요. 당시 출연했던 광고만 100여 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편지라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하니까 하루에 팬레터가 정말 많을 때는 300통? 막 이렇게 왔었어요. 와, 저런 게 있을 수 있구나 했는데
그게 저한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자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갖고 와서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이냐 이러다가 이제 알게 되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 가장 큰 버팀목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매니저를 자처해 밤낮으로 딸을 보살폈죠. 아버지의 반대를 설득시킨 것도 어머니였죠. 엄마랑 저랑은 그냥 호기심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아버지는 되게 반대하셨어요. 처음에 CF를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거를 모르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갔다가 새벽에 그때 한 3시인가 4시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문 잠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밖에서 예, 죄송하다고 막 싹싹 빌었었던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어요. CF가 이제 방송이 이제 나오니까 그게 아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난 거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스크랩도 하시고 막 예. 그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밀어주셨어요. 광고의 인기는 드라마 진출로 이어집니다. 당대 최고 청춘 스타들이 출연한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 출연하게 된 거죠. 이어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90년대를 대표하는 하이틴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마.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한 5년 계약을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나가는 방향하고 회사에서 나가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달랐었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약금 받은 거에 3배를 토해내야 되는 어떤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방송을 되게 멀리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었어요. 그렇게 연예계를 떠난 뒤 2005년 결혼을 하며 오랜만에 소식을 알린 이경심. 남편 이제 뒷바라지를 한 거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그 시합장 같이 다니고 캐디도 했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골프 사업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고 저희 남편도 하면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이란 걸 좀 해봤었어요. 근데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역시 그것 또한 전문가가 아닌 거고 저의 길이 아닌 거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20억 정도? 예. 힘들게, 예. 그렇게 좀 힘들게 했었었죠. 예. 실패했을 때도 의지가 된 사람은 어머니. 원래는 여기 침대에 엄마가 이쪽에 주무셨고요. 제가 여기서 잤고 다은이가 여기서 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엄마가 강아지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 아이가 같이 자고 그랬었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늘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녀. 하신 신랑. 응. 이 사람. 잘생긴 분 딱 모르 기억이 안 나세요? 문제가 오래돼가지고 몰라. 하루의 끝도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새 출발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동안 참아 못한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시작합니다. 다 깨끗하게 빨아서 주셨네, 전부 다. 이거 다 안 입어보고 가셨는데.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옷들을 정리하는 이경심. 할머니 코트인데, 그지요? 다이너 이거 생각나? 할머니 왜 요양원 가실 때 이거 입고 가셨던 거? 응? 할머니 어떡해. 할머니 머리카락이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머니의 흔적 앞에 슬픔을 토해냅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거를 엄마가 너무 바라실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뜨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잠이 들 때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엄마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일,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바랄 겁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 다은이가 분주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취미 삼아 해온 베이킹 솜씨를 발휘한 다은이. 속이 부드럽게 찢겨지는 것이 빵이 잘 만들어졌네요. 아, 뜨거.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응?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지? 너무 맛있다. 만약에 엄마가 아파, 할머니처럼. 그럼 다은이는 어떡할까? 다은이 엄마랑 살까?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뭐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거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응? 오, 엄마 딸 맞네, 그지?